서울에 올라온 지 3년. 혼자 사는 자취방에 커튼을 달려고 하니 전동 드릴이 필요해졌어. 알고 지내는 이웃은 없고 집주인 아저씨는 까칠하고 친구들도 다 없다 그러고. 아, 내가 이러려고 자취하나 자괴감이. 어쩔 수 없이 최저가를 검색하다가 어? 오. 주민센터에 갔더니 이름 모를 이웃의 공구를 빌릴 수 있었어. 요즘 이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장난감도, 책도, 옷도. 또 있어. 자전거, 차, 주차장, 심지어 집까지도.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건 촛불을 나누는 장면이야. 뿅! 광장에 모여 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미소 짓는 장면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어. 때론 연결된 사람들을 끊어놓으려는 시도와 촛불을 꺼뜨리려는 압박에 혼자만 남았나 싶기도 했었어. 하지만 광장 속에서 같은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질서 있고 사고 없고 물대포 없고 물은 셀프. 화장실 수유실 넉넉하고 늦은 시간에도 널널하게 지하철 타고 산책 나가듯이. 그렇게 천만 명이 다녀갔어. 유난히 추운 서울의 겨울. 사람 만날 기회가 많다 해서 올라왔는데 사람만 많고 만남은 드문 도시. 다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공유의 도시. 고민과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연대할 수 있는 광장의 도시로 남아있기를.